만나면 좋은 친구 MBC. 3월의 끝자락. 같은 꿈을 가진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들 긴장된 모습인데요. 두 손 모아 기다리던 그날입니다. 이야기 할머니 면접 보러 면접 보러 왔어요. 좋은데 떨려요. 심장이 쿵쾅쿵쾅쿵쾅해요. 뭐 하나 먹고 올 거 그랬나 봐요.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걸을 때, 밥할 때, 손녀딸이랑 얘기할 때, 손녀딸한테 앉아봐라 할머니 얘기해줄게 한다. 손녀 재미가 없었는지 자꾸 움직이더라고요. 이야기 할머니 서류 전형에 합격한 우리 지역 300여 명의 어르신들의 면접 날. 동학 우연이 필수인지라 외우고 또 외우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합격하고 싶은 마음일 테죠. 제가 한 35년 동안 이제 학원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되고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겨서 찾다 보다가 이야기 할머니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보육 교사도 자격증을 땄고 유치원에도 일을 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많다고 아무도 안 뽑아주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거 아니면 참 긍정 마음들을 가지고 좀 활기차게 삶을 시작하고 싶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이야기 할머니이고 싶다. 어떤 마음이신 건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자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바른 어린이를 키우기 위해서 저도 이 튼튼한 무릎 하나 내놓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징검다리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과 정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매년 배출되는 이야기 할머니. 특히 올해는 경쟁률이 더욱 뜨거웠다는군요. 전국적으로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고 올해도 6.9:1 대구 동구 같은 경우 전국 최고입니다. 43:1 그중에서 할머니가 뽑혀서 활동을 하는 거니까 나름대로 자긍심도 가지고 열심히 또 할 것 같고 또 우리 자라는 아이들한테 큰 지혜를 제려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큰 성과가 기대됩니다. 높은 경쟁률 소식에 목이 바짝 타들어가고 실수 없이 하고자 밤새 외운 구연 동화 복습 삼매경. 저는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 옛 이야기를 통해서 전통 문화를 반드시 전송하고 해줄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오늘 오늘입니다. 오늘. 할머니께서 항상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옛날에 하고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게 그게 그렇게 구수하고 재미있고 그 향수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생각이 나거든요. 할머니 하면 옛날 얘기 이렇게 막 떠오르는 그런 추억이 많아요. 손녀들도 되게 오 우리 할머니 이야기 할머니 다닌다 하고 막 이렇게 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내일은 천자문을 100번씩 읽어오느라 시험을 볼 것이다. 팀장님이 말했어요. 시험을 어떻게 보나요? 안 되겠다. 나라도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아유 죄송합니다. 늦게 잘못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고쳐도 되나요? 도둑은 솥단지를 떼려고 솥뚜껑을 열었어요. 그런데 솥단이 휑했어요. 하늘 전 땅지 거물현 누룰왕 하늘 전 땅지 거물현 누룰왕 둘이 같이 함께하니 공부가 더 재미났어요. 그 애우는 것도 연세가 있어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때까지 살아온 얼마 삶의 족족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말씀하시면서 다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평가하려니까 평가위원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시험 보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은 그런 걸 느낍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좀 떨렸고요. 또 면접을 보면서 또 제가 준비한 걸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실수도 한번 해갖고 아 좀 중간에 약간 암담한 생각도 들었어요.
애들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얘들아 할머니 무슨 소리 내는지 들어보렴 알아맞추는 사람 하면서 재밌게도 해주고 얘들 눈높이에 사랑으로 눈빛을 주면서 그래 하고 싶어요. 벚꽃 만발한 봄날 인생 봄날을 맞고 있다는 이야기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오늘 이야기 할머니 수업이 있어서 어린이집에 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인기 있었다 김기숙 할머니 열심히 준비해온 이야기 보따리를 네. 풀어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할머니가 들려준 말 조심을 가르친 맹사성의 공단놀이 이야기 기억나지요? 네. 여러분은 바른말 고운말 하며 잘 지냈나요? 네. 느릅나무와 소년 이야기 속으로 출발. 귀는 쩡고 눈은 반짝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빵빵. 한양의 어느 양반집에 나이가 14살쯤 되는 도비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이름도 없이 그냥 아무개라고 불렸어요. 꽃과 나무, 동물도 이름이 있는데 난 이름조차 없다니 너무 슬퍼.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작고 마른 나무 한 그루를 보았어요. 파이돌 사이에 박힌 채 햇볕도 들지 않는 곳에서 더 자라지 못하고 있었지요. 올망졸망 우리 아이들 할머니의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푹 빠졌습니다요. 큰 나무를 키운 아이에게 무슨 말을 어떤 말을 하고 싶나요? 고마워. 맞아요. 고마워. 착하다고 말해요. 착하다. 멋져요. 멋져요. 맞아요. 멋져요. 멋져요. 예뻐요. 예뻐요. 칭찬 박수 시작.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멋져요. 멋져요. 자. 우리 할머니 같아요. 그 인분에서 이야기한 게 재밌었어요. 이야기 할머니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안녕. 친구들. 옆반 아이들도 구수한 목소리에 이끌려 찾아왔습니다. 김기숙 할머니는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한 수업당 20분씩 총 3번의 수업을 한다는데요. 지치지 않는 열정입니다.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랑 동화를 읽어주는 것과 저희 전통적인 전래 동화를 이야기 할머니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들에게 친숙한 목소리로 동화를 들려주니까 아이들의 정서에도 더욱 도움이 되고 교육적인 효과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숭이는 경력 5년차 베테랑이지만 매주 동화를 원숭이야. 외우는 것이 쉽지만은 않고요. 끝나는 대로 연습도 연습이죠. 그때였어요. 바람이 휙 불면서 콩떡은 나무 아래로 떨어졌어요. 개는 얼른 콩떡을 집어서 불 안으로 속 들어갔어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잘 외우는 방법을 터득했다는군요. 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좀 힘이 들었어요. 사실 할머니들마다 외우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필살해서 외우신 분, 어떤 분은 녹음을 해서 외우시고 한데 저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줄거리를 쭉 읽어봐요. 그 줄거리 읽으면은 몇 번 읽으면은 대충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때 또 중점을 두나 하면은 돼야 하는데 거기를 많이 주면서 아 요럴 때는 요렇게 손짓을 하면은 아이들이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미난 이야기는 기본이요. 친손주대하듯 살갑게 애정을 쏟으니 아이들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야기 할머니를 손꼽아 기다린답니다. 어린이집에 갈 때 이 빨간 가방을 들고 났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애들이 할머니 하면서 반가이 맞아주는 어린 친구들 보면은 저는 오히려 비타민을 제가 맞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매일매일 행복 비타민을 얻고 있으니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밖에요. 이렇게 마음이 여유로워지니 하고 싶은 것도 많아졌다는 김기숙 할머니. 요즘은 칼림바 악기 배우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꿈을 꾸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이야기 할머니 활동을 통해 자신감과 자존감을 얻고 다양한 도전으로 활기찬 인생 2막을 열어가고 있죠. 어떤 할머니들은 그거 나 못해서 못하겠다 이런데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저 역시도 일주일 되면 수업 마치고 목금토 3일 동안은 책을 외우면 정말로 월요일 날 이 가방을 들고 나가면 나도 모르게 머리에서 졸졸졸 나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조건 도전해 보세요. 내가 가진 재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보람된 일이죠. 어르신들에게는 당당한 자신감을, 아이들에겐 할머니의 푸근한 정을. 이야기 할머니의 구수한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됩니다. 칠갑산 아랫마을 청양군 장평면을 찾았습니다. 요즘 이 마을에 온종일 나무 깎는 소리가 들린다는데요. 잘 찾아온 것 같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만들어진 장승만 봤지. 네. 이 만들고 있는 거는 처음 보거든요. 내년 장승축제를 하는데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일 날 장승축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조각하시는 거 옆에서 방해 안 되게 조금만 구경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예. 고향인 청양에서 나무를 깎고 다듬으며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이한수 목공예가 전국에서 손꼽히는 실력 있는 장승 조각가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이거 왠지 그 동화 속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딱 딱 하면 뭐든 만들어질 것 같은 그런 방망인데요? 예, 약간 그게 이제 느티나무인데요. 그 혹이 이렇게 좀 특이하게 생겼길래 한 10몇 년 동안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망치입니다. 우와, 그러면 저도 얘만 있으면 선생님처럼 장승 조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해보실래요? 손재주 좋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서 저도 호기롭게 조각칼을 잡았는데요. 역시 손 따로 마음 따로더라고요. 우와! 네. 이거 뭔가 한두 번 탁 치면 모양이 나오는 게 재밌긴 한데요. 네. 아, 선생님이 한 거랑 제가 한 거랑 너무 달라서 아무래도 다시 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대목장인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 어릴 때부터 나무 다루는 실력이 남달랐다는 이한수 조각가. 올봄 고향 마을에 세워질 새로운 장승 조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승 축제를 앞두고 한 쌍의 장승을 조각해야 하는데요. 커다란 소나무 기둥 위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장인의 손길. 톱질 한 번에 눈이 생기더니 어느새 인자한 미소를 띤 장승의 얼굴이 살아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금세 장승 하나가. 머릿속에 이미 도면을 그려놔갖고 그냥 일단 제 머릿속에 있는 대로 깎으니까 좀 더 빨리 할 수가 있는 거죠. 16부터 연장을 들었다고 하니 오롯이 나무와 함께한 인생입니다. 강산이 4번 바뀌는 동안 고집스럽게 나무를 만지며 다양한 작품을 세상에 내놓고 있는 이한수 조각가. 어린 시절 고향을 지키던 장승의 얼굴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점점 사라지고 있는 장승의 명맥을 묵묵히 지켜가고 계신 거죠. 손이 굳은 살이 근데 그게 딱딱해요. 여기가 좀 두껍지요. 망치질을 많이 하셔서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 이렇게 손은 크게 이렇게 재면 크기는 똑같은데 주먹을 재면 굉장히 제가 크죠. 진짜 불주먹 같기도 하고요. 아침나절부터 이어진 망치 소리가 좀처럼 멈추질 않습니다. 수만 번 깎이고 다듬어져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마을 수호신. 고향을 잘 지켜주길 바라는 조각가의 진심도 나무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하면 이제 시집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에? 시집이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아름답게 깎아서 이제 보낸다 그런 뜻으로 이제 내 곁에서 이제 떠나가는 거라 네,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조각가의 손을 떠나 청양에 세워질 한 쌍의 장승. 새로운 장승이 시집오는 곳은 바로 칠갑산 장승공원인데요. 350여 개의 장승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장승 보존 지역입니다. 네, 어때요? 똑같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장승도 고향탐구대장을 반겨줍니다. 우와, 장승이 왜 이렇게 커? 이렇게 큰 장승 처음 보셨죠? 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장승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높이가 10m 정도 돼요. 10m요? 네. 이 장승은 저희 청양 군민들의 이 건강과 행복 이런 것도 기원할 뿐더러 또 저희 청양을 방문하시는 많은 관광객들 있잖아요. 관광객들도 평상시에 평안하고 그렇게 사시라고 예, 그런 걸 기원하는 의미로 이렇게 세워놓았어요. 마을 어귀마다 세워두었던 장승. 그 시절 장승은 마을을 지켜주던 든든한 수호신이었습니다. 지금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민속 유물이 됐는데요. 칠갑산 장승공원에선 각양각색 개성 있는 장승들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런 장승 보신 적 있으세요? 어? 잠깐만요. 쟤는 나무가 아니라 돌인데요? 네, 맞아요. 저 장승을 이렇게 보면 표정이 다 굉장히 해학적이잖아요. 이렇게? 네네, 말하지 말라? 듣지 말고 보지 말고 맞아요. 저 장승은 공자님께서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듣지 말고 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라 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벚꽃과 어우러진 장승공원의 풍경도 운치가 그만입니다. 청양 주민들은 잊혀가는 장승 문화를 기억하고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 매년 봄 장승 앞에 모입니다. 아주 꽃이 만발하는 4월 셋째 주에 장승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축제에 오시면 장승제 지내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 또 장승 결혼식 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 또 조각가님들이 장승 조각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 또 많은 공연도 이루어지고 해서 아주 풍성한 축제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제도 즐기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동안 장승을 볼 줄만 알았지 이렇게 뭔가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다고 하니까 당장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꼭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장승이 청양의 유서 깊은 올드스타라면 최근 청양에 또 하나의 명물이 탄생했습니다. 청양의 뉴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고추빵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양에 고추빵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 잠깐만요. 이거 맞아요, 고추빵? 네, 빵입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놀랍더라고요. 고추처럼 생긴 고추빵. 다들 처음 보시죠? 빵은 좀 달달한 건데 어떻게 고추랑 빵이 어울려요? 다들 처음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드셔보시면 진가를 아실 거예요. 모양은 물론이고요. 빵 속에도 청양고추를 넣었대요. 와, 이 그 매콤한 알싸움이 올라오는데 근데 기분 나쁜 매콤함이 아니고요. 뭔가 익숙하기도 하고 막 입에 침을 막 만드는 그런 매콤함인데요? 저희가 청양고추 진짜 들어가는 거를 A부터 Z까지 한번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추와 싱크로율 100% 자랑하는 고추빵. 어떻게 이 고추빛깔을 낼까 궁금했는데요. 자연에서 얻은 천연색소로 곰들여 반죽을 하고 있고요. 빵 속에 넣는 양념도 청년 사장님들이 직접 레시피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여기 빵집 아니었어요? 빵집 맞아요. 아니 빵집에서 왜 갑자기 제육볶음 냄새가 나는 거죠? 저희가 빵 안에 들어가는 매콤한 소를 볶는 중인데요. 여기에 이제 청양고추랑 돼지고기, 당면 등등을 넣어가지고 매콤하게 볶아내는 거예요. 청양고추로 맛을 낸 매콤한 양념. 냄새부터 참을 수 없더라고요. 어머. 아니 잠깐만, 그냥 이대로 쌀밥 위에다가 그죠? 밥 반찬으로 같이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실제로도 직원들끼리 밥 먹을 때 가끔 그렇게 먹어요. 진짜 와,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네. 이제 청년 사장님들이 손재주를 발휘할 시간입니다. 반죽 안에 소를 넣고 빵을 만들 차례인데요. 길쭉한 고추처럼 모양을 잡아야 하니까 여러 번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칼칼한 청양고추부터 부드러운 크림치즈까지 빵 속에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니 골라 먹는 재미도 쏠쏠하겠더라고요. 스멀스멀
맛있는 냄새도 올라오고 이게 봐도 봐도 고추빵 만들어지는 거 너무 신기한데요. 아니 어떻게 고추빵을 만들게 되신 거예요? 네, 완도에 가면 전복빵이 있고 그리고 춘천에 가면 감자빵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청양에는 뭔가 이렇게 사들고 갈 만한 명물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년 3개월 동안 메뉴 개발을 하고 청양고추빵을 만들게 됐죠. 3년 전 청양군에서 실시한 한 달 살기 프로젝트를 통해 만난 청년들. 도시에서 할 수 없었던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새로운 꿈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고민과 시행착오 끝에 고추빵이 탄생한 거죠. 아까 조금만 맛봐도 맛있었는데 제가 아까 오리지널을 먹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이거 로제? 로제 치즈부터. 네. 청양고추와 치즈의 조합 잘 어울릴까요? 어떠세요? 매콤한 그 고추와 로제의 조합에다가 담백하고 쫄깃한 치즈까지 들어오니까 매운맛이 중화되고요. 아 근데 이거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찐빵 안에 네. 그 팥 빼고 만두소 그대로 쑥 넣은 느낌? 그죠. 이 소스 찍어서도 한번 드셔보세요. 좋아요. 청양고추는 된장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죠. 고추빵은 밀크소스에 찍먹하시길 추천합니다. 소스가 달달하고 부드러워서 잘 어울리죠. 초록빛의 고추빵엔 크림치즈가 듬뿍 들어있어서 씹을수록 고소하더라고요. 약간 그 크림치즈 들어있는 케이크 먹는 느낌 같기도 하고 와 근데 빵이 진짜 맛있어요. 그쵸? 반죽이 되게 맛있어요. 네 앞으로 저희 청양고추빵으로 인해서 관광객분들이 저희 청양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청양고추빵이 청양에서 하나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4월, 청양에 가야 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고향 마을의 평안을 지켜줄 새로운 장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청년들이 만든 개성 만점 고추빵도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이번 주말엔 청양의 올드 앤 뉴 스타, 여러분도 꼭 만나보세요. You know when that shark bites with his teeth deep. 네, 세 번째 순서입니다. 두 번째 울산 시민들을 모시고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울산 학생들이 자유를 원해 힘을 내어서 생각을 하면 많이 슬프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에 두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두운 것보다는 또 우리가 추모도 하고 또 미래에는 또 우리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밝은 사회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뭐 집회나 시위가 예전처럼 이렇게 어둡고 어떠한 싸움을 하고 대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행사를 통해서 문화 집회를 통해서 시민에게 더 한 발 다가서는 그런 집회가 된 지가 이미 세월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개 들고 가시네요. 아, 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그때 동 나이 때 친구들이 겪은 일이어가지고 더 와닿고 계속 기억하고자 팔찌 끼고 있었고 네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년이나 흘렀는데 네 그 10년이 흘렀다고 생각하셨어요? 아유 10년이라는 게 되게 10년이라고 하니까 숫자가 되게 커 보이고 벌써 이렇게 오래됐구나 싶으면서도 어느 순간 점점 잊혀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문화 행사 같은 거 계속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의 책임은 물론 국가도 있겠지만
그런 국가를 만들어낸 어른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어른의 한 사람으로 어떤 죄책감이 느껴져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나눔을 하면서 많이 느낀 부분인데요. 울산 시민들 중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거부하는 마음도 제가 보았어요. 네, 누구나 다 자식이 있고 형제가 있고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내 자식이 만약 그 배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 친척이, 내 가족이, 내 이웃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가만히 거기 있으라. 가만히 거기. 셋째 아이랑 둘째 아이 왔는데 네, 4월 16일 12년 전, 10년 전 4월 16일 때 저희 둘째 아이가 아기였거든요. 근데 그 아기 옆에서 늘 그날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래서 아기랑 같이 왔어요. 또 어떤 의미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아이랑 오신 거예요? 학교에서는 아이들 생존 수영하거든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많이 즐거워해요. 생존 수영 한다고. 그런데 그게 왜 생겼는지, 우리 사회 안전이 왜 중요한지가 이렇게 큰 사건 때문에 생겼다는 게 좀 많이 가슴 아프고 아이들도 계속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왔어요. 앞으로 함께 힘 모아주시고 아직도 하느냐, 언제까지 할 거냐가 아니라 그래 수고한다. 아직도 하고 있구나. 예, 꼭 손 꼭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피해자나 연대자들에게도 함께 하겠다, 잊지 않겠다. 네, 그런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주 특별한 해외 유학생 인재들과 함께하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태국에서 우리 지역을 찾은 학생들의 하루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너무 맛있어요. 와, 너무 맛있어요. 한국 사람이요. 특별한 인재들이 찾은 이곳, 바로 경북 의성에 위치한 의성 유니텍 고등학교입니다. 올해 태국에서 총 8명이 입학해 함께하고 있다고 해 방문했는데요. 뭐라 먼저 촬영하고 있는 다른 팀, 이분들은 누구신가요? 저희 학교에 태국 유학생들이 있어갖고 오신 것 같아요. 저희 반에 있는 태국 유학생들 취재하러 일본 방송국에서 오신다고 들었어요. 경북의 직업교육은 오랜 노하우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인정받아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 방송국에서 취재하러 온 건데요. 1보 先を行っている 한국의 少子高齢化を 学びに来ました. そして特に若者が少なくなっている中で これ日韓ともに同じだと思うんですが その中でここが非常にこの高校が特色ある 学校で世界から特にアジアから留学生が来てるということで取材をさせていただきに来ました.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해외 유수 유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라면 한국어 교육도 필수겠죠? 안동에서 담물은 담물은 먹고 봤어요. 입학한 지 아직 두 달도 안 됐는데 잘 따라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유학을 결심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저는 로봇 기술을 배워서 로봇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배우고 싶어서 한국에 왔어요. 로봇 기술 배워서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서 한국에 왔어요. 중위권 이상의 중학교 성적과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를 통해 선발한 만큼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출산으로 인한 학력 인구 감소 때문에 심각한 학교 군단위의 특성화 고등학교에는 상당히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전면적으로 극복을 하고 인력 시장에서 한국 산업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입학생 모집이 어려운 고등학교는 충원율을 높일 수 있어 좋고 우리 지역은 구인난 해소를 기대할 수 있어 좋고 학생들은 전문 직업 교육을 받으며 꿈을 키울 수 있어 좋은 이번 프로젝트. 이렇게 지점 전학을 될 때는 뭐를 기대한다? 마이너스를 어디에? 흑색공을 전원 쪽에 준다. 유학생들은 특별 한국어 교육 이외에는 일반 정규 수업에 함께하며 국내 학생과 동일한 교육 과정과 생활 규정을 따릅니다. 우리 유학생들 한국어 수업은 괜찮나요? 네, 좋아요. 친구과 선생님들이 잘해줘요. 선생님 재미있으니까 수업 시간은 재미있었어요. 예상과 다르거나 힘든 부분이 있어도 차근차근 이해하고 질문하며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학생과 함께 생활한 지 두 달째 우리 학생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친구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 보면 저도 열심히 하고 싶고 그러고 서로 좀 좋은 영향을 서로 좀 주고받는 것 같아요. 한국에 왔는데 좀 힘들 것 같아 보였는데요. 생각보다 잘하고 있으니까 저도 보기엔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수업 듣느라 고생한 유학생들을 위해 특별한 외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교감 선생님과 함께 나섰는데 어디로 가는 건가요? 학생들이 그동안에 배운 우리 언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해보고 필요한 물건도 직접 보고 구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전통시장 체험을 가는 겁니다. 의성 유니텍 고등학교는 한국 문화 이해 교육을 진행해 유학생들이 직접 몸으로 부딪혀 보면서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성 전통시장을 방문했는데요. 다양한 재료를 눈으로 직접 보고 실전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우리나라의 간식 고떡까지 맛보니 이들에게는 그저 새로운 경험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와, 너무 맛있어요. 궁금한 건 교감 선생님께 직접 물어보며 그동안 배운 한국어를 사용해 봅니다.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닭발과 김치까지 구경해보면 어떤가요? 좋아요. 재미있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음식 맛있어요. 재미있어요. 모두. 와우, so long. 전통시장 탐방을 마치고 학교로 곧장 돌아가기 아쉬운 마음에 봄나들이 하러 근처 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벚꽃나무 아래 기념사진도 한 장 남기고 운동도 하며 친해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훌라후프 돌리는 성취가 보통 아닌데요. 교감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든 학생들, 한국에서의 첫 봄날들이 어땠나요? 한국 아하고 태국 아찰라요. 벚꽃이고 산 많이 예뻐요. 한국의 꽃은 너무 아름다워요. 한국의 봄은 꽃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좋아요. 알찬 시간을 보내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온 유학생들. 주말이면 부모님 집으로 가는 국내 학생들과 달리 금요일 오후부터 기숙사에는 유학생들만 남아 생활합니다. 기숙사 생활은 어떤가요? 기숙사가 깨끗하고 편해요. 그리고 친구들이 친구하게 잘해줘요. 기숙사 방이 깨끗하고 공부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하루를 마치고 나서도 한국어 공부와 전공 공부를 놓지 않는 유학생들. 자신의 꿈을 위해 알찬 하루를 보내는 우리 친구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기공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로봇 엔지니어가 하고 싶어요. 최고의 로봇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CEO가 되어서 보트를 타고 싶어요. 엔지니어인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리고 세계 여행하고 싶어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 유치에 성공한 경북 직업계고와 용기 내어 우리 지역의 유학원 학생들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응원합니다. 어려운 동작도 척척, 체조 동작들을 멋지게 나는 어린이들. 미래 국가대표가 열심히 땀 흘리는 곳인데요. 꼬마 선수들의 수려한 몸짓, 춘천의 체조 선수들이 모여 훈련하는 중앙초등학교 체조부를 만나봅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춘천 중앙초등학교. 거대한 체육관을 가득 채운 체조 선수들. 올림픽에서 보던 기계체조를 이 꼬마 선수들이 한다는데요. 강원소년체육대회 체조경기 현장. 1학년 신재하 선수의 귀여운 마루 연기가 펼쳐집니다. 준비했던 동작을 멋지게 성공하고 배꼽 인사로 마무리, 박수갈채가 쏟아지는데요. 재밌어요. 마루 종목이다. 그리고 안마 종목. 나도 안마 종목이라는 기억이 안 나요. 이기고 싶어요. 1등 하고 싶어요. 체조를 시작하고 처음 대회에 나서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이번 경기는 남자 안마 종목.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그동안 준비했던 연기를 펼칩니다. 앙증맞은 손으로 열심히 실수에도 멈추지 않고 기술을 선보이는데요. 원주초등학교 2학년 한라반 장준우예요. 너무 떨리고 긴장돼요. 떨려요. 괜찮게 하면 괜찮아져. 이번에는 중등부 형님들의 경기. 서 있는 자세에서부터 체조 선수의 느낌이 나는데요. 버티는 기술에 많은 힘이 들어가는 링 종목. 양팔로만 몸을 지탱하면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요. 정지 시간도 지켜야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기술과 함께 멋지게 경기를 마무리. 초등부 여자 선수들도 경기를 준비합니다. 종목은 도마. 공중에서 정확하면서도 다이나믹한 돌기와 틀기 기술을 선보여야 하는데요. 그동안 준비하고 연습했던 실력을 가감없이 선보이는 자리. 하지만 뭔가 아쉬웠던 모양이네요. 많은 선수들이 어려워하는 평균대는 특히 균형 감각과 연기력이 중요한데요. 기술 동작은 물론 예술성까지 갖춰야 합니다. 이렇게 후회 없는 경기를 마칠 때야말로 가장 뿌듯할 텐데요. 6학년 백한비 선수도 집중해 연기를 시작합니다. 대회가 끝나고 다시 찾은 중앙초등학교. 학유를 준비하는 한비 선수. 체조부 스타일의 머리부터 묶는데요.
체조 준비 완료. 매일 교과 시간이 끝나면 체육관으로 모이는 체조부 선수들. 먼저 가볍게 몸을 푸는데요. 이때 엄청난 공중 동작을 선보이는 선수들. 초등학교에 나타난 중학생. 춘천 중이요. 우성초등학교요. 춘천초등학교요. 중앙초 체육관에서는 춘천의 여러 학교가 모여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체조를 처음 접한 학생도 배울 수도 있고 전문 선수로 성장해 가기도 합니다. 저희 중앙초 체조부는요, 1970년도에 창단이 됐다고 합니다. 예, 현재 강원도에는 춘천, 원주, 화천 이렇게 세 지역에서만 체조부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춘천에서는 초등학교에서는 우석초, 춘천초, 중앙초 이렇게 세 학교가 있고, 그리고 중학교에는 춘천중학교, 그리고 강원체육중학교에서 이렇게 체조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중학교를 제외하고는 춘천에서 이렇게 체조와 관련된 시설이 있는 곳이 저희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다른 학교에 있는 선수와 지도자들이 와서 훈련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많은 대회가 남아 있는데 이 대회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부상 없이 올 한 해 있는 대회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동생과 중학생 오빠가 함께 훈련하는 중앙초 체육관. 도움닫기만으로도 완벽한 텀블링. 빠른 속도로 뛰어와 온몸을 날려야 하는데 무섭지 않나요? 무서울 때 너무 무서워서 잘 못해가지고 힘들었었어요. 용기 내고 죽어도 해야 된다 그런 느낌으로 죽기 살기로 그냥 했어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만족할 때까지. 죽기 살기로 될 때까지 연습하는 체조부 선수들. 이런 각오와 노력이 있기에 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양한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 이 평행봉 위. 위쪽 평행봉에 올라가는 거랑 윗봉 차오르기, 내리기. 도는 거는 아직 아니에요. 언니들 거 하면서 기술 익히기는 했는데 아직 언니들처럼은 못해요. 체조부 5, 6학년 언니들은 강원 대표로 전국 소년 체전에 출전하기 위해 맹훈련 중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선수들.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그저 대견하고 기특합니다. 저는 그 체조를 아예 모르고 있었는데 그 쌤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고 물어봐서 하게 된 거예요. 나의 어떤 점이 권유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활발해서 유연성이랑 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유연성은 저희가 다리 뒤끼 등등 많이 해가지고 필요한 것 같고, 힘은 만약에 힘이 없으면 막 넘어지고 다칠까 봐 힘이 제일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국가대표 해보고 싶긴 한데 잘 안 될 것 같은데. 국가대표를 목표로 매일 고난도 훈련을 하는 선수들. 저학년 막내 선수들은 아직은 즐겁기만 합니다. 꿈은 체조 국가대표 선수고 도마를 더 잘하고 싶어요.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잘하는 거 사실은 저 마루 그때 시합 때 허리제기 그거 뒤허리제기 안 넘어갔지만 그래도 잘해봤고. 마루는 그래도 안 어렵고 평행봉은 그냥 막 거꾸로 흐르기랑 그냥 평행봉 잡고 그러는 거니까.
아직 2학년이지만 대회에서 수준급의 연기를 펼친 꼬마 선수들 떨릴 법도 한데 마무리까지 잘 마쳤습니다. 나은 날인자매도 함께 체조부인데요. 언니 나은이의 완벽한 내리기 동작.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연습을 해서 이렇게 동작을 완성했을 때 뿌듯함이 좋아요. 나이는 어리지만 노력한 만큼 기쁨이 되고 연습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체조를 통해 성장하는 아이들. 이제 막 체조를 배우는 아이들도 함께 꿈꾸는 체육관. 더 잘하고 선수가 되고 싶어요. 100% 더 잘할 거예요. 1000% 대회를 더 잘하고 싶어요. 꼭 선수가 아니더라도 균형적인 신체 발달에 도움이 되는 체조. 생활체육으로서나 이렇게 엘리트 체육으로서 체조를 많이 접해보고 많이 훈련을 해보고 자신의 적성을 찾게 되면은 진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훌륭한 선수들이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향한 아름다운 도약. 생활체육부터 전문 선수까지 우리 지역 아이들이 체조를 통해 키워가는 꿈을 함께 응원해주세요.